어느 고을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일가 친척도 없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부인마저 잃었는데 자식도 없어 홀로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림도 가난하여 변변한 음식조차 먹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그는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목숨을 끊는 것 또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죽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장성의 갈지에 숨어 있다가 대낮에 활개를 치며 오이 먹듯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때문에 그 주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끊긴 지한 달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곳이 바로 거기구나. 선비는 곧바로 길을 떠나 갈지에 이르러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위험한 바위와 나무가 무성했고 형세가 구불구불하며 무척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올라간 선비는 다리를 뻗고 앉아 호랑이가 와서 자신을 물고 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내가 봉우리에 올라오다가 혼자 앉아있는 선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탄환을 내려놓고 선비에게 넙죽 절을 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산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걸 막으려고 왔는데, 선비께서 이곳에 홀로 앉아 있는 걸 보고 감복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호랑이를 잡을 수는 있지만, 선비님과 함께 한다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둘이 협심하여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 선비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선비는 황당하여 미처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사내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선비는 힘도 없고 그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려고 온 것인데, 사내는 선비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떠난 후 선비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를 헤치며 나오자, 선비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는 수풀과 나무들을 넘어 마구 뛰어다니더니 순식간에 선비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선비와 호랑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선비를 향해 뛰어내려오는 순간 미끄러져 큰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새끼를 베고 있어 배가 부른 상태라 몸을 쉽게 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고 생각했던 선비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호랑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늘 아끼는 가축을 대하듯 머리도 쓰다듬고 몸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을 내리깔더니 조금도 해칠 뜻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선비에게 애걸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물라고 뺨도 대고 머리도 들이밀었지만 호랑이는 선비를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칡덩굴을 많이 끊어와 동아줄을 만들고 굴레를 짜서 호랑이 머리에 씌운 뒤 제갈도 만들어 입에 물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 사이에 낀 호랑이를 겨우 빼내자 호랑이는 정신을 잃은 듯축 늘어져 있었고 선비는 멍하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 있던 사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급히 내려와 호랑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다시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선비님이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굴레를 씌우고 제갈을 물리는 건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탄환을 가지고 있지만 선비님에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와 선비와 함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사내는 선비에게 호랑이 가죽을 주었지만 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열량을 건넸고 선비는 마지못해 반만 받았습니다. 선비는 단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신세가 갈수록 한심하게 느껴져 한탄했습니다. 구차한 삶이 죽기도 어렵구나.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선비는 집에 있는 낡은 상자에서 어느 문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조상 때 도망쳐
영광에 살고 있는 노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버지가 도망친 노비들을 찾아가니 그들은 아주 풍족하게 살며 자식들도 많이 낳아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면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지만 도망친 노비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내용과 노비 문서들이었습니다. 이에 선비가 생각했습니다. 손쉽게 죽을 곳이 생겼구나.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그 문서를 소매에 넣고 거침없이 길을 떠나 며칠 만에 법성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니 문서에 적힌 대로 도망노비들은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곧장 우두머리의 집에 가서 문서를 꺼내 보이며 너희들을 용서해 줄 테니 사흘 안에 5,000냥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망노비들은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선비가 왜 왔는지 그 진짜 속내를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선비의 방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장정 5,60명이 몽둥이를 들고 선비가 혼자 있는 방을 철통같이 에워싼 것이었습니다. 도망노비들은 선비의 뜻에 반기를 들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죽기 위해 온 선비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야 죽고자 하는 수건을 이룰 때가 되었군. 선비가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자 한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선비를 보더니 갑자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놀라서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내는 3년 전 갈지에서 같이 호랑이를 잡았던 일을 얘기하며 자신은 선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에워싼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얼른 선비님의 명을 기다려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내는 사람들에게 선비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고 이내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내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감히 괘씸한 꾀를 내어 백리 밖에 있는 자기에게 부탁을 했고 자신도 그 관계에 속아 이렇게 왔다며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2,000냥을 넘지 못하는데 그 돈이라도 부디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내는 사람들을 독촉해 닷새 만에 2,000냥을 거두었고 그 돈을 말에 실어 직접 선비에게 바쳤습니다. 선비는 사내와 노비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 그 돈으로 집과 토지를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세가 번창하여 다시 혼인도 하고 아들 8과 딸 셋을 낳아 가문을 번성시켰다고 합니다.